검찰은 유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이 증거 위조를 몰랐다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성 검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에 5천만 원이 들어도 좋으니까 출입경 기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고 그 뒤 이 위조된 기록이 오자 검증도 안 된 상태로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에 뉴스타파가 위조된 기록이라고 폭로하자 이 검사는 이 기록을 위조해온 협조자 김명석 씨와 김 씨에게 위조를 지시한 국정원 김보현 과장을 검찰청으로 불러서 대책회의까지 가졌습니다. 여기까지가 그동안 드러난 사실인데요. 이 검사가 대책회의 전 위조를 해온 당사자인 김명석 씨를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직접 만난 뒤에는 철회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13일 유우성 씨 항소심을 담당한 이문성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인 신청서입니다. 모두 3명인데 전 선양영사관 영사와 전직 중국 출입경 관련 공무원과 함께 조선족 출신 무역업자라는 김모 씨가 등장합니다. 이 검사는 무역업자인 김 씨가 중국에서 북한을 수시로 왕래해 중국과 북한 사이 출입 실태를 잘 안다며 비공개 증인을 요청했습니다. 일주일 전 유우성 씨 변호인단이 제기한 증거 위조 의혹을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문성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했던 무역업자 김 씨는 유 씨의 출입경 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최근 기소된 제2의 국정원 협조자 60살 김명석 씨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팀 관계자도 이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한 무역업자는 국정원 협조자 김 씨가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위조한 출입경 기록은 유 씨가 2006년 5월 27일 북한에 들어갔다는 내용으로 이 기간에 유 씨가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핵심 증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과 담당 검사들은 지난해 10월 중순 핵심 위조 문서를 가져온 국정원 협조자를 두 달 뒤에 위조 문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인으로 재활용하려 한 것입니다. 아니, 검사님 보고신 건가요, 재미로? 검사님. 재판에서 말씀드릴게요. 증거 조작 의혹이 터진 뒤 담당 검사들은 수시로 국정원 직원들과 회의나 전화를 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증인 신청을 한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15일 담당 검사들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협조자를 이용한 문서 입수 과정을 상세히 보고받았다는 진술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정원 김보영 과장은 이문성 검사의 요청으로 검찰청에서 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협조자를 통한 출입경 기록 입수 경위 등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지난달 재판 과정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이 검사는 사흘 뒤인 12월 18일 증인 신청한 협조자 김 씨를 국정원 김 과장과 함께 만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기 전에 미리 확인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는 김 씨를 만난 바로 다음 날 재판부에 증인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어렵게 확보한 증인을 왜 갑자기 철회했을까? 이문성 검사는 수사팀 관계자에게 김 씨가 출입경 기록을 잘 안다고 해서 불렀지만 아는 게 별로 없어 증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입수한 인물인지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들이 숨겨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우성 씨 변호인단은 검사들이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과정이 들통날까 우려해 증인을 철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을 법정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 이 정도 판단을 해서 철회를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 판단의 근거는 증인을 철회했다라는 것의 판단 근거는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기에는 위험하다. 그 위험하다는 것은 위조 내지는 불법적으로 입수했다는 것이 들킬 수 있다. 이게 전제되는 것이죠. 검사들이 김 씨의 정체를 몰랐다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증인 신청 당시 담당 검사들은 김 씨가 유 씨의 출입경 기록과 직접 관련이 있는 동북지역 싸너세관과 북한 회령을 수시로 왕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정반대쪽인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에서 활동하던 수산물 무역상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정원과 검찰이 김 씨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김 씨의 활동 무대를 의도적으로 짜맞추려 한 게 아닌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당시 이 검사가 검사실에서
협조자 김 씨를 만났던 날 천안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또 다른 증인인 조선족 출신 공무원 임모 씨를 만나 허위 설명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의혹이 크게 불거지자 검사들은 증거의 진위를 검증하기는커녕 위조 증거를 그대로 밀어붙이기 위해 그에 맞는 증인 세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12월 13일까지 검사들 먹여 내라. 12월 18일까지 변호사들 먹여 내라.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12월 6일 날 그 자료도 굉장히 놀라웠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촉박하게 하라고 시간을 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더 급해졌던 거죠. 증거조작 사건 수사팀 역시 일찍부터 이 검사 등이 협조자 김 씨를 검찰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알고 구체적인 신원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중국 사법공조 회신을 핑계로 성명불상자로 존재를 숨겨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형사사법공조 회신을 받을 때까지 성명불상자에 대해 시한보호기소중지처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당 검사들과 관련된 의혹들이 협조자 김 씨의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어 추가로 수사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한 사람은 간첩을 만들기 위해서 공권력에서 진짜 중국에 있는 무역자들까지 위조한 사람까지 정당하게 재판에 나오게끔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정말 무섭고 공포스럽고요. 예. 네, 정말 이런 사건을 저희 계기로 해서 정말 좀 제대로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 희망이 듭니다. 앞서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국정원에 5천만 원이 들더라도 추진하라며 사실상 지시한 정황도 드러나 일찍부터 협조자를 통한 비정상적인 문서 입수 과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검사와 관련한 잇따른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정직 1개월 징계에 들어간 이 검사에게 다시 연락을 취했지만 역시 닿지 않았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은 법무부 징계 처분에 이어 최근 검찰 인사에서도 보건검사로 문책성 전보 조치됐습니다. 지난달 자진 입국한 뒤 구속된 협조자 김명석 씨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원 증거조작 재판에서 증인 신청이 된 상태라 이 과정에서 검사들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주목됩니다. 뉴스타파 정유신입니다.